자, 전국의 메가스터디 회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영어 영역 김기훈 선생입니다. 자, 6월 모의고사, 자, 이게 참 기가 막힐 정도로 좀 쉽게 출제가 됐고 또 여러 가지 좀 할 말이 많은 상태이긴 한데 일단 할 말에 대해서는 총평으로 넘기도록 할 것이고 자, 지금 이제 상당히 쉬운 상황이라서 이 녹화를 이 지금 해설 강의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보면 이게 원점수로 1등급 컷이 그냥 뭐 100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만 틀려도 2등급으로 밀려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자 A, B형으로 나눠놨다가 통합형 수능을 해서 작년에 만점자 3.37%를 냈는데 자 이거 합쳐놓고서 이제 B형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2014년대 A형 정도로 아주 지금 쉽게 출제가 되는 상황이라서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작년에 국어 B도 마찬가지로 그랬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6월과 9월까지 다 쉬었다가 수능에서 직격탄을 맞게 됐었으니까 자, 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하고 대응을 하라는 걸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자, 워낙 쉬웠기 때문에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글의 목적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I'd like to thank you for approving my request. 자, 고마운 것을 지금 이제 표현하고 싶은데 나의 그러한 요청에 대해서 그 요청이 뭐였냐면 그걸 수락을 해줬는데 승인해줬는데 company pay for my college tuition. 자, 회사에서 나의 대학 그 등록금을 내주겠다, 내달라는 그런 나의 요구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보통은 조금 난이도 있게 출제한다면 뭐 고맙지만 뭔가 사양하겠다 하는 이런 식의 뭐 반전이 나타나는데 지문도 짧은 데다가 그냥 우리가 시각적으로만 본다고 해도 어떤 글의 흐름을 뒤바꿔 놓을 만한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것만 해도 그냥 학비 지원 승인에 대해서 감사하려고 하는 이 정도로 1번 답을 내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설명할 거 없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번에 심경 어조에 대해서 오랜만에 출제가 됐는데 자, 그냥 변화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전은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데 자, 보통 이제 반전은 역접연결사로 등장을 하게 될 텐데 자, 이번에 이제 역접연결사를 사용하지 않고 여기 이제 then에서 그 이전까지의 상황과 then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딱 이제 변곡점이 나타나게 되죠. 심경에 대해서 자, stepping up to the microphone, 마이크로 향해 이제 연단에 올라서서, 올라설 때, Gabby could feel the sweat starting to run down her face and neck. 해서, 자, 지금 뭐냐면, 땀이 자기의 얼굴과 목에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라고 나오죠. 긴장한 상태네요. 그쵸? 계속 이제 긴장한 상태에 이어집니다. 지금 이 첫 문장만 보더라도 지금 이제 긴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다가 she suddenly remembered the words of a woman who had gradually overcome the same fear. 자, 똑같은 그러한 두려움에 대해서 서서히 극복을 한 여자의 말이 기억이 났다 하는데 자, 그러니까 앞에 부분 두려움과 걱정 이것이 이제 지금 혼합된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그걸 극복했다는 얘기니까 두려움이나 걱정을 갖다 극복을 했으면 당연히 뒤에 나와야 되는 것은 뭐 당연히 자신감 이런 것이 돼야 될 텐데 자, fear, rapid heartbeat 그리고 quick breathing and sweating are simply the body's declaration. 두려움이라든가 빠른 심장 박동이나 빠른 호흡, 가쁜 호흡 그리고 땀이 흘러내리는 것은 단지 자, 몸이 선언을 하는 것일 뿐이다. 뭐라고 선언을 하냐면 we are ready to fight. 싸울 준비가 됐다고. 그래서 이걸 회상하면서 자, Gabby calmed down. 차분해졌고 remembered clearly what she had to say. 자, 그녀가 말을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억이 났고 assured 하고 나오죠. 그치? 확신에 찬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뭐 확인을 한다고 해도 자, 걱정한 상태였다가 이렇게 assured하고 가장 가까운 건 당연히 confident 확신을 갖는 거니까 자신감을 갖는 해서 5번 답을 한다는 거 자, 정말 쉬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정도의 수준으로 출제가 됐다고 봐야 타당할 것이고요. 더 추가적으로 설명할 게 없어요. 20번으로 갑니다.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자, 주장편을 찾아야 될 텐데 우선 첫 문장을 보면 Planning involves only the half of your brain that controls your logical thinking. 계획을 세우는 것은 포함하는데 관련시키는데 단지 당신의 두뇌의 절반만 그러니까 당신의 논리적 사고를 통제하는 당신의 두뇌의 부분에 있어서 절반만을 관련시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절반은 못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획을 하는 것만 가지고는 두뇌가 갖고 있는 지적 능력을 다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그럼 나머지는 뭐냐? The other intuitive half of your brain. 자, 당신의 뇌에 있어서 또 다른 그러한 직관적 절반이 is left, 남겨진 채로 있는데 out of this planning process, 이러한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그럼 뭐 하라는 얘기예요? 온전히 능력을 다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선 당신의 뇌에 있어서 직관적인 부분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이미 지금 내포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 문제의 의식에 대한 거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한다면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프라블럼에 대해서 일종의 프라블럼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솔루션에 대해선 우리가 자연스럽게 문제점을 제거하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든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If you insist on always having a plan, 항상 계획을 갖는 것만 고집을 하게 되면 you cut yourself off from your intuitive self, 당신의 직관적 자아로부터 당신 자신을 차단시켜버리는 것이고 inner joy it provides, 그것이 또 제공하는 즐거움도 차단하게 된 건데 그러면 계획에 그렇게 중독되는 것을 깨도록 하기 위해선 어떻게 된다? Allow yourself on freedom, 하나의 자유를 허락해줘야 된다. 그래서 decide to spend the day exploring a park or a neighborhood with curiosity as your only guide. 그러니까 하루 정도를 공원 같은 데 산책을 하면서 보내거나 아니면 이웃을 산책을 하는데 당신의 유일한 가이드는 그냥 호기심만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라. 그래서 다음번에 you feel attracted to someone, 누군가한테 매력을 느끼거나 아니면 want to introduce yourself, 뭔가 이렇게 당신 자신을 소개하기를 원하는 성향이 생기면 go ahead, 그냥 해라. You will be likely to make a new friend, 새로운 친구를 사게 될 것이고 그래서 by giving yourself freedom to follow your intuition 해서 이러한 해결책에 대해서 솔루션이 여기서부터 주어지고 있는 거죠. 그치? Problem solution이야. 그래서 당신 자신한테 직관을 따를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함으로써 당신은 your sensitivity to your inner voice, 당신의 내적 목소리에 예민함을, 민감성을 발전시키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you learn to hear the quiet messages that can make your life an adventure, 당신의 삶을 모험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조용한 메시지에서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다. 하니까 이미 problem에 대한 인식을 했으면 problem에 대해서 제시가 됐으면 solution이 나와야 되는 것이 바로 요지, 주장하는 바고 그냥 확인차 그냥 한번 읽었는데 뭐 별다를 것이 없는 아주 쉬운 내용이었습니다. 넘어가죠. 21번에서 자, 첫 문장이 올드로 시작되고 있어요. 주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나와야 될 텐데 The internet seems truly global these days. 자, 인터넷은 요즘 진정으로 세계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less than half of the world's population, 세계 인구의 절반 이하가 has access to it 해서 사실 인터넷 사용 인구가 자, 인터넷 사용 인구는 절반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역시 문제적이죠. 그렇죠? 그럼 해결책이 뭘까요? Some 4 billion people are still unconnected. 해서 약 40억 명 정도의 사람들은 아직도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계속 문제 지금 부연 설명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this spring, 이번 봄에 IT engineers will begin to shift to the next phase. 다음번 단계로 전환하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큰 계획이 있어서요. 무슨 계획이냐? To bring the internet to everyone. 자, 그럼 이제 해결책이 나오는데 이제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으니까 이러한 실제 problem에 대해서 진짜 해결책은 무엇으로 나오냐? Their goal is to establish a network of high altitude balloons 하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은 자, 바로 하나의 네트워크를 설정해 놓는 것인데 high altitude, altitude란 말은 고도야. 높은 고도에 풍선을 띄우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4G LTE 시그널을 내려 보내는데 누구한테 with a 4G 디바이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내려 보낸다. 그렇게 해서 누구라도 그 디바이스만 있다고 한다면 인터넷에 접속하는 걸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지금 솔루션, 해결책에 대해서 프로블럼 솔루션으로 똑같이 지금 주어진 상황이니까 자, 이거에 대해선 자, Balloons for Weather Forecasting 일기예보 아니고요. Balloons to Connect the World에서 자, 이게 지문에 있어서 요지를 찾는 것도 쉬웠지만 요지에 대해서 찾기만 한다면 사실 매력적인 오답이 전혀 없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내가 해설 강의를 해야 될까 하고 상당히 문제를 받고서 고민을 하게 됐었던 자, 그런 정도의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2번으로 가죠. 자, 22번 같은 경우는 소재 연계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방금 21번까지는 자, EBS와 어떤 연계도 안 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자, 우리 2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 수능 20강의 미니 테스트 20번과 소재 연계가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인터넷 수능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나오긴 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첫째 이제 기업과 가계의 재정적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고 또뭐 얼마나 저축을 해야 될지 채권 투자를 해야 되나 또뭐 세금이 또 증가하는 뭐 이런 문제점에서 다루고 있는데 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만 가져왔고 자, 내용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번에 우리 별표 하나를 하고 이런 게 써보세요. 소재 연계만 되었을 뿐 지문의 내용은 정말 다른. 그래서 내가 확정안이 3월 31일에 나왔을 때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죠. 자, 우리 소재 연계를 시킨다. 대입학 유형과 세부 내용 일체에 대해서 소재 연계를 시킨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국어 영역에서 EBS 그렇게 소재 연계를 시킨 것을 통해 우리가 참조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자, 그 전형적인 패턴이 나타나고 있죠. 자, inflation can be a major life concern for most people. inflation은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있어서 커다란 삶의 걱정거리가 될수 있다라는 도입을 하고, it makes it difficult for households to plan ahead. 여기서 이렇게 인트로를 처음에 하고, 그 다음에 topic sentence가 주어지는 인트로 topic 구조를 취하고 있고, 요 문장이 이제 topic sentence가 될 텐데, 여기서 it가 가리키는 것은 inflation이 되는 거고, 자, 구문적으로 여기서 it가 가리키는 것은 요게 감옥적어가 돼서 요 for households to plan ahead라는 의미상의 주어를 동반한 to 부정사 구를 자, 요 목적어, 진짜 목적어를 감옥적으로서 받고 있는 그런 구조죠. 여러분들 MTBFC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거 한번 써볼까요? make, think, believe, find, consider 요 5가지 동사 감옥적어 it 나오고 보호가 주어진 다음에 진목적으로서 to 부정사나 대절이 오는 자, 이러한 구조를 취하는 값 함께 범주화시킬 수 있는 동사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가계가 미리 계획 세운 것을 어렵게 만든다 하면서 이건 왜 그러느냐 하면서 인과관계를 통해서 부연 설명 쭉 주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역점연결서에서 혹시 뭔가 달라지는 얘기가 있나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But if inflation gets up to 8%, 자,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8%까지 올라가게 되면 물가는 roughly double every 9 years, 매 9년마다 더블로 뛰게 된다 해서 자, 역점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자면 changing viewpoint예요. 관점을 바꾸는 것이 역점인데 이거는 그냥 뭐 예시에 있어서 그냥 대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뭐2% 정도씩 올라가게 되면 한 36년마다 물가가 더블이 되는데 만약에 8%까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9년마다 이런 뭐 단순 산수 계산으로도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대조적 항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지 글의 흐름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냥 주제문 두 번째 문장 인트로 토픽 구조로 나와 있는 주제문을 가지고 그냥 답을 낼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엇이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가? 그리고 인플레이션 어펙트 퓨처 플랜에서 이거 뭐 제목이라는 것은 뭔가 이 글의 핵심에 대해서 좀 뭔가 많은 패러프레이징이 나오는 것이 출제 원칙인데 그런 원칙마저도 무시해버리고 쉽게 출제하려고 작정을 하다 보니까 자, 이따위 문제의 질이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상위권이나 최상위권은 이제 큰일 났죠. 하나만이라도 틀리면 등급이 확 밀려버릴 수 있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수능이 실제로 가져가질 것이라고 지금 속단을 하고 안심을 하고 있을 단계는 아니라는 거. 자, 그걸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23번 주제를 묻고 있는데, 자, 대입학 유형이기 때문에 소재 연계만 되어 있죠. 실제 요게 이제 수특 23강의 2번에서 문장삽입 문제가 나왔을 때는 문화 관광의 개념적 특징에 대해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문화 관광은 자연 환경보다 인간 환경을 강조한다. 자, 이런 내용인데 딱 이제 소재만 가져와서 이렇게 소재 연계로 해서 전혀 다른 내용으로 출제가 되고 있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소재 연계를 뭐 했건 안 했건 간에 또 EBS 지문을 그대로 가져다 썼건 안 썼건 간에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EBS를 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쉬워버리는 상황이 되죠. 자,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채점 결과를 놓고 9월은 난이도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고, 그리고 정말 변별력을 제대로 갖추고자 한다면, 자, 이렇게는 출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봅시다. Tourism is important. 관광은 중요해요. For more than just vacationing. 단순히 휴가를 보낸 것 이상으로 얘기를 해놓고, 그럼 왜 중요하냐? Tourism allows people from different places and cultures. 자, 관광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장소와 지역과 문화권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도록 해주고, 그리고 나서, tourists and host communities, 관광객들과 그리고 그 국가의 그런 사회가
learn about each other's differences. 서로의 차이점에 대해서 그리고 유사점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그래서 관광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이러한 이 문화적인 그 어떤 도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 이제 열걸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learn new taste and ways of thinking. 뭐 이 자체가 새로운 취향이라든가 사고방식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문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lead to a better understanding between host and tourists. 자, 그 호스트 국가와 관광객 간의 그런 보다 더 나은 이해를 도모하게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또 다른 이 투어리즘의 이제 긍정적 측면은 뭔가 사회의 문화에 대해서, 그것이 사회의 어떤 사회의 문화가 생존하는 것에 대해서 관광이 제공해주는 그런 수단이 있는데, 특히 그 문화의 예술 형태에 대해서 하면서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열걸한 상태예요. 그럼 결국 이제 관광이라는 것이 문화 교류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구체적 이 내용에 대해서 사과, 배, 딸기, 포도, 키위 하면 한마디로 그리고 과일 하면 되는 거니까 오해 아니고요. 다양한 방법, 관광 상품을 만들어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고, 네거티브한 거 아니고요. 사라지는 거 아니고 cultural benefits of tourism에서 관광에 있어서의 문화적 혜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것도 대한민국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맞출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쉬운 난이도로 출제가 됐죠. 넘어갑니다. 도표 문제에 대해서 주어졌는데, 자, 이 도표 문제 같은 경우는 원래 자, 뭐 연계는 해야 되겠고 뭐 다른 방법이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으니까 원래 파이 차트로 되어 있었던 거 알죠? 이 파이 차트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놓은 거 있잖아. 이런 파이 차트로 되어 있던 것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막대 그래프트 아니고 막대 차트로 보다 더 이제 보기가 좋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뭐 이제 답은 너무나 쉽게 그냥 뭐 나와버리기 때문에 예, 뭐 설명을 할 이유와 가치도 못 느낍니다. 뭐 해석이 안 될 만한 문장도 없는 거고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25번을 가죠. 자, 이제 25번 내용 일치에 대해서 이제 세부 사항에 대해서 이제 일치하지 않는 걸 고려를 했는데, 예, 수능 특강에서 나왔었던 건 미켈란젤로가 자, 의뢰를 받아갖고 이 천장화를 그리게 된 그 과정에 대해서 쭉 이야기가 된 건데, 이거는 이제 율리어스 더 세컨드의 무덤에 관한 내용으로 좀 더 그 소재를 확대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것도 뭐 너무나 쉽기 때문에 해설을 하는 것이 무의미하죠. 무성의하게 해석한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여기서 보면 자, 이게 레오 오세는 little interest in continuing the project에서 별 관심이 없었는데 이건 관심이 많았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너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뭐 어휘적으로 구문적으로 설명할 게 없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 실용문에 대해서 주어졌는데, 이것도 이 실용문이 원래 이제 수특에서는 포스터 컨테스트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그 포스터에 대한 걸 에세이 컨테스트로 바꾸고 좀 이제 내용을 이제 조정을 했는데, 뭐 이걸 소재 연기라고 할 수 있을까 뭐 싶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주제가 분명히 정해져 있는 거고, 그리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게 여기서 나타나고 있고, 자, 1인당 한 편의 에세이만 제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맞으니까 이 3번이 답이고, 자, 나머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없게 되죠.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27번.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똑바로 잘 읽었어야 돼요. 이건 불일치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자, 이것도 역시 실제 수능 특강에서는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무슨 농장 투어에 대한 게 나왔었는데, 여기서 이제 유진이라는 farm tour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있고요. 자, 그럼 보면 이제 나머지는 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금방 가독성이 높으니까 찾아낼 수가 있고요. 오후에 치즈 만드는 법 배울 수 있다는 게 afternoon에서 나오고 있고, 입장료 점심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세 이하는 무료 입장이라는 것도 쉽게 시각적으로 보이고, 예약은 필수라는 것이 나와 있으니까 5번이 답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어법성 판단에 대해서 나왔는데, 내가 연초에 메가스터디를 통해서 전국 순회의 설명회를 할 때 이제 이걸 실제로 2014학년도, 15학년도에 똑같은 출제도를 갖고 있는 문제가 나왔다라는 걸 이제 뭐 여러 차례 연들 얘기를 했었고 또 나올 수 있다 했는데 벌써 나왔네요. 자, 이건 근데 언제라도 반복될 수 있는 거죠. 자, 어법성 판단에 대해서 지문 연기가 되긴 했지만
늘 얘기하지만 지문을 본 적이 있다는 것이 어법상 판단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등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죠. 그냥 출처 들리는데 주력하세요. Who 하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the one 하면 이제 당연히 artist를 가리킬 것이고 그리고서 주격 관계 대명사로서 제대로 잘 쓰여져 있으니까 통과.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forcefully 하고 나와 있는데 자, 지금 어떤 자리냐면 limit themselves quite forcefully 해서 limit라는 동사를 수식해주는 부사가 올 자리 맞습니다. 이 문제도 아니고요.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restricting 하고 준동사의 밑줄 거져 있어요. 내가 늘 강조하지만 준동사의 밑줄 거져 있을 때 어떻게 알아? 정동사를 찾으라 하고 항상 강조를 합니다. 자, 왜냐? 하나의 문장에는 동사가 하나는 꼭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만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랬더니 준동사의 밑줄 거져 있을 때 우선 정동사를 찾아서 그 문장 시작부터 피어리어드, 마침표 끝날 때까지 만약에 정동사가 없다고 한다면 준동사를 정동사로 바꿔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정동사, 문장에 진짜 동사가 있다고 했을 때에는 그 다음에 그 준동사가 각각 어법에 맞게 잘 쓰였는지 그렇게만 확인해 주면 되는데 자, 정동사 찾기에 들어갔어요. 이 문장의 시작은 여기 to부터 시작이 됐는데 to make the choice to express an express a feeling by carving a specific form from a rock without the use of high technology or colors. Restricting the art significantly 해서 여기까지 해서 피어리드를 끝났는데 동사가 없죠. 그렇죠? 동사가 없어요. 이건 잘못된 거고. 그럼 이제 어떻게 바꿀 것이냐? 주어가 뭔가 봤더니 여기서 이제 투부정사가 주어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지? 그럼 이렇게 구나 절로 주어진 명사구나 명사절로 주어진 이 주어 단어 취급하게 되니까 이거 한 restrict 정도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렇죠? 해석 전혀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틀한 대명사의 밑줄 거져 있는데 보니까 such choices are not made to limit creativity but rather to cultivate it 했으니까 이건 뭐 creativity를 받는다는 거 뭐 내가 해석하지 않더라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대는 밑줄 거져 있으면 앞에 뭐가 혹시 원급 비교로서 as 나와 있으면 as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틀린 건데요. 앞에 비교급이나 rather나 혹은 other나 그렇죠. 항상 얘기하지만 자 대는 앞에는 원칙적으로 이제 비교급이 오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 대는 앞에 올 수 있는 건 비교급 말고도 레더가 있고요. 그리고 other가 있죠. 그래서 이제 rather than 하게 되면 뒤에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앞에 거 other than 하면 무엇을 제외하고 이런 걸 만들어내지? 자, 근데 앞에 보니까 뭐예요? 여기 faster, stronger, 비교급 있죠? 그럼 than 맞네. good. 끝났죠? 자, 이렇게 이제 사실 2014학년도, 15학년도 연이어서 나왔었던 출제 의도 그리고 또 내가 어법 끝을 개정하면서 자, 수능 20주년 기념을 통해서 지금까지 모든 평가원과 전국 연합학력평가에서 나왔었던 모든 것들을 빈도순으로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표를 만들어줬는데 자, 거기서도 역시 랭킹 1위는 바로 이 부분에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데도 틀렸다고 한다면 자, 이제쯤이면 만약에 이제 3등급 이내에 든 상태라고 한다면 슬슬 어법에 대한 거 이미 다 교재에 발간되어 있고 완강되어 있는 상태니까 할 때가 됐죠. 자, 꼭 하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9번으로 갑니다. 의외로 이 수업 시작하기 전까지 확인을 해봤더니 이 어휘에 대한 게 좀 많이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자, 가봅시다. 이 지문 연계가 그대로 되어 있는데도 역시 어법은 이해가 돼요. 최고 5단계에 속하는 건데 어휘가 최고 오답 유형의 다섯 개 중에 속한다는 건 넌센스라고 했죠. 근데 2015학년도에서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틀린 다섯 개 유형 중에 다섯 개 문제 중에 5위가 바로 이 EBS 지문 연계된 어휘였어요. 근데 그런 일이 또 벌어지고 있네요. 이 어휘에 대한 조합 뭐 다 쉬운 어휘들 나오고 있습니다. 해석해 가보면 The desert locust lives in two remarkably different styles depending on the availability of food sources and the density of the local locust population. 자, 사막에 사는 메뚜기는 두 가지 상당히 다른 스타일로 살아가죠. 식량원의 이용 가능함과 또 density 밀도가 돼요. 그 지역의 이 메뚜기의 개체 수에 따라서 그래서 만약에 식량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As it usually is in the native desert habitat. 보통 사막에 사는 로커스라고 했으니까 그 사막 쪽에는 당연히 먹을 게 부족하겠죠. 그럴 땐 로커스 are born with coloring designed for camouflage. 자, 위장 변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색상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러면서 위장 변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잡아먹히지 않겠다. 나 혼자 짱박히고 고립되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소셜이 아니라 솔리터리가 이것만 봐도 돼야 돼요. 캐머플러지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나 when rare periods of significant rain, 자 드물지만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는 때가 될 땐 produce major vegetation growth, 아주 많은 그런 이 식물들의 성장이 있게 되고 모든 것이 변하게 되는데, 처음에 로커스트는 저희 지금 스캐닝 되는 과정에 있어서 로커스트 이제 L인데 이게 잘못 나왔어요. continue to be loners, 계속 외로운 상태로 있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만 보더라도 솔리터리가 답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just feasting off 하면 이제 마음껏 즐기다라는 뜻이야. 뭐가? 아니 비가 내려갔고 당연히 초목이 많아지게 됐으니까 먹을 게 풍부해야 되겠죠. 그걸 즐기겠지. 그러니까 이제 마음껏 feast란 말 자체가 축제나 연회란 뜻이니까 마음껏 먹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abundant가 돼야 되죠. 그러나 as the extra vegetation starts to die off, 자 그렇게 비가 많이 내려갔고 식물 많이 있었던 게 이제 사그라들기 시작하면 the locals find themselves crowded together. crowded together 이제 나와 있으니까 이제 앞에서는 당연히 solitary에서 외로운 고독한이 맞겠죠. 그러다 갑자기 baby locust는 born with bright colors. 자, 좀 전에는 뭐라고? 먹이가 부족할 때에는 위장이나 변장을 하도록 그렇게 색상이 주어진 채로 태어났는데, 자, 이제는 뭐 화려한 색상으로 태어나고 함께 있는 것을 즐기게 되는 거고, 그래서 서로서로를 피하면서 이 캐머플라주를 통해서 위장 변장을 통해서 포식자로부터 숨으면서 이렇게 비활동적인 그런 상태를 보이고단 얘네들은 이제 엄청난 이 떼를 지어서 모이게 되고 함께 먹고 그러면서 그들의 프레데터를 단지 쪽수로만 뭐한다? 압도한다가 되어야 되겠죠. overestimate 이란 말은 과대평가되어야 되고 반대는 이제 underestimate에서 과소평가되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자, 너무 쉬웠습니다. 넘어가죠. 자, 그 다음 지칭 추론. 지문 연기가 돼버렸는데요. 이것도 너무 쉬웠죠. 그래서 엘리는 학교에 새 신발을 신고 갔어요. 아, 나 그거 마음에 든다 하고 메건이라는 애가 속삭였는데 cool 하고 좋아 하고 얘기하고 엘리 felt happy 했어요. So she knew it was hard to get compliments from Megan.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두 명 나왔는데 메건으로부터 칭찬받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she는 엘리가 되겠죠. 그럼 이제 나머지 메건이거나 어쨌든 엘리가 아닌 사람이 등장하는 부분을 찾아야 될 텐데 그 둘은요. 뒷자리에 교실의 뒤쪽에서 나란히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야 너희들 조용히 해라 하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미스 같은 경우도 또 치료 받을 수 있는 부분이네. 너희들 다 끝냈으면 책 일로 갖고 와봐 하고 엘리는 메건을 교실 앞으로 따라 나갔어요. 그녀는 항상 메건부터 먼저 가게 한 거니까 자 요거 1번 엘리 2번 엘리 그렇죠. She felt scared with Miss Smith was upset. 그래서 좀 무서웠죠. 선생님이 좀 열받으신 것 같아서. 그런데 선생님은 notice her new shoes. 그녀의 새 신발을 봤고요. 누가 새 신발 신고 왔어? 엘리였어요. Those aren't suitable for school. 야, 그 신발은 학교에 적합치 않잖아. 내 목소리가 냉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호흡을 했어요. 선생님한테 이제 혼날까 봐 쫀 거죠. The shop didn't have black shoes, Miss Smith. 하고 근데 선생님, 제가 신발 사러 간 데는 검정색 그 신발이 없었어요. 하고 누가 말했어요? 그녀가 말했네요. 그치, 엘리가 말한 거지. 5번은 누군지, 메건인지 아니면 미스 스미스인지 관계없이 5번이 답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읽지 않겠습니다. 넘어가죠. 자, 그 다음 31번 빈칸 추론. 자, 빈칸 추론도 너무 쉬웠습니다. 왜 이걸 3점을 몇 점인지 이해가 안 가는. 자, 빈칸부터 먼저 읽어보면 hence, 그래서, 앞 문장을 읽어봐야겠다는 판단이 서죠. The huge American market. 자, 이 거대한 미국 시장은 is seen as driving the blank. blank를 몰아가는 것으로서 보여지는데 자, 일단 앞에 부분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however부터 보세요. 왜? hence가 그럼으로라는 뜻이니까 인과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원인이 뭔지를 알면 결과 추론할 수 있지 않겠어? 놀랄 것 없이 대부분의 번역은 영어에서 다른 언어로 그러니까 다른 언어로부터가 아니라 즉 아랍어에서 영어로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그냥 영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원전이 영어로 되어 있는 걸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건 많은데 다른 언어로 된 걸 영어로 번역하는 일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치우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를 당연히 치우치고 있다는 얘기니까 평등, diversity, 다양성, interaction, 상호작용, imbalance. 그렇죠. 치우치고 있는 거니까 치우친다는 얘기는 불균형이지 않겠어요?
끝난 거죠. 뭘 더 볼 필요가 있겠어요. 이걸로 끝난 거죠. 넘어갑니다. 자, 빈칸 마지막 문장이 있습니다. Either way. 뭐 어느 쪽이든 그럼 이제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A든 B든 There are almost certainly areas of our life. 우리의 삶에는 분야들이 있는데 뭐 될 수 있는 분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문장,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에 빈칸이 있으면 첫 문장 과에 먼저 양괄식,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문장과 인과관계를 한번 시리보는 건데 We tend to assume, 우리는 가정하는 경향이 있다. 근데 첫 문장에서 뭐가? Myth가 등장을 하고 있죠. 사람들이 갖고 있는 통념이야. 주제문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역접을 통해서 주제문이 나타날 테니까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얻는 방법이 It's a speed up, 속도를 내는 것이라고 가정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But 하고 역접 나오고 이제 트로트가 나오죠. 나오는데 Speeding up can actually slow us down. 자, 속도를 내는 건 실제로 우리를 더디게 만들 수가 있다. 그러면서 또 이 자체가 problem, 문제제기가 되겠죠. 그럼 해결책이 뭐야? 너무 서두르지 말고 좀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지 않겠어요? 이게 문제니까 이걸 해결하려면. 그럼 이제 직접 문장 한번 가봤더니 Some of us enjoy the thrill that it gives. 이때 가리키는 건 바로 허링입니다. 자, 어떠한 사람들은 서두르는 것이 우리한테 주는 그런 thrill에 대해서 즐기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아주 돌아버리죠. 그냥 By the constant pressure and feel that their lives are speeding up to an unacceptable degree. 자, 그들의 삶이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정도까지 가속화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는 그러니까 그런 압박에 대해서 막 돌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들의 삶이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까지 너무나 속도를 내고 있다고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서두르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즐기든 아니면 너무나 서두르고 너무나 숨막혀갖고 돌아버린다는 느낌이 들던 어떤 경우라도 자 항상 우리의 삶에는 어떤 분야가 있느냐 좀 슬로우 다운 하는 것이 좋은 때가 있다. 너무 쉽잖아요. 자 그래서 자 affected by temporary sufferings에서 일시적인 고통에 영향받는 거 아니고 그럼 분명히 속도에 대한 얘기가 돼야 돼. disturbed by inconsistent behavior 일관성이 없는 행동에 의해서 아니요 속도에 대한 얘기야. enhanced by a little go slow behavior 약간은 좀 더디게 가는 행위에 의해서 향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해가 되겠죠. Complicated by slow but steady actions. 자,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복잡해진다. 이런 부정적 경험을 만들겠죠. 미스트루스를 보면 알 수 있잖아. 그리고 자, 약간 빠른 의사결정에 의해서 지배되어지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죠. 자, 사람들이 갖고 있는 통념, 진실은 이거. 그러니까 서두르면 일 그르친다 이거야. 그러니까 때로는 좀 더디게 여유롭게 갈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잖아. 끝. 자, 빈칸 추론의 난이도도 참 한심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나마 이제 비연계 하나 나왔는데 한번 가보죠. 자, 빈칸에 또 마지막 문장이 있는데 그 바이올리니스트에게 있어선 뭐하다? To someone else standing nearby. 근처에 서 있는 그런 다른 사람에게 뭐하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첫 문장 먼저 가보면 The audience receives a sound signal. 청중은 소리에 대한 신호를 받아들이는데 전적으로 공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진동을 통해서 소리 신호를 받아들여요. 그런데 반면에 in a singer, 가수에게 있어서는 some of the auditory auditory stimulus, 그러한 청각적인 자극의 일부는 conducted to the ear, 귀로 전달이 되는데 through the singer's own bones, 그 가수 자신의 뼈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Since these two, 이거 주제문이 아니잖아. Since these two ways of transferring sound have very different relative efficiencies at various frequencies, the overall quality of the sound will be quite different. 자, 그렇죠. 전반적인 음질이 사실 매우 다르게 느껴지겠죠. 그러니까 가수가 노래를 부를 때 그 노래를 듣는 청중이 받아들이는 것과 그 음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그 소리를 듣는 것과는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바이올리니스트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 갖고 지금 안 되죠. 주제문도 안 나왔어요. 자, 직접적으로 가봤더니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주된 이유들 중에 하나인데 왜
가장 탁월한 가수들조차도 have to listen to the opinion of coaches, 코치라든가 아니면 voice teacher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지, 소리를 내는 방식에 대해서. 하지만 no concert violinist would have to do such a thing. 바이올린 연주자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잘 알겠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청중과 그 노래 소리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느끼기 때문에 분명히 모니터링이 필요해요. 그러나 자, 바이올리니스트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 그럴 필요가 없겠어요? 논리적으로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를 할 때 자기가 듣는 소리나 청중이 듣는 소리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야 되겠죠. 차이가 나타나면 당연히 모니터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건 정말 쉽게 이해되죠. 그랬더니 the coaches are more helpful than they are 아니고요. 소리가 똑같이 들린다는 거야. Sound spread a lot more widely than they do. 아니에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 거야. 자, 이게 4번이죠. Playing sounds almost exactly the same as it does to someone else standing by. 그러니까 바이올린 연주하는 것이 거의 똑같이 들리는 거지. 그것이 자 근처에 서 있는 다른 누군가한테 들린 것과 똑같이. 그렇지? 그러니까 모니터할 사람이 필요가 없게 된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33번까지 했고요. 자, 34번부터 또 이어갑니다. 자, 연결사 문제고요. 인터넷 수능 15강 31번 또 이정표에서 자, 구문 15번과 또 지문 38번에 수록을 한.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뭐 도표나 세부적 내용 일치, 스토리텔링을 제외하고는 뭐 우리가 이정표 수특편과 인수편에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한 데서 전부 다 뭐 연계가 됐죠. 근데 그게 뭐 무색하고 별로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냥 이거 EBS 교재를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건 정말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자세한 이러한 이 지문에 대해서 EBS 지문 그대로 가져다 쓴 유형 그리고 소재 연계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정표와 어떠한 지금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도표는 자 게시판에도 올려놓을 테니까 자 그렇게 알고 있도록 하고 갑니다. Problems can be distinguished. 문제들은 구별될 수가 있대요. According to whether they are reasonable or unreasonable.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건 대조의 전개 방식이 되리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reasonable problems는 이러한 것이다 했는데 자, 그 다음에 unreasonable problems라는 거 구별이 돼야 된다면 당연히 대조가 돼야 되니까 웃음밖에 안 나오죠? 답은 1, 2번에서 나와야 되고 그러면 이제 hence 하게 되면 이건 사실 좀 문화적 표현인데 therefore나 so하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러므로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인과관계고 nevertheless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접이 될 텐데 보면 보세요. 뭐 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부터 봅시다. This feature frustrates any step-by-step process. 이러한 특징은 뭐 unreasonable problem을 갖고 있는 특징은 어떠한 것이든 단계적인 이러한 과정 step-by-step으로 밟아가는 이런 과정 그것이 즉 proceeds 진행돼 나가는데 without the realization that things aren't what they seem 상황이 보이는 것과는 좀 다르군 이라는 깨달음도 없이 그냥 쭉 진행돼 나가는 이런 단계별 과정 어떤 것이든 좌절시키게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좀 비합리적인 문제점들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Successful problem solving in these cases. 자, 이러한 비합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 필요로 하는데 the person acquired an insight into the nature of the trick. 자, 그러한 트릭의 속성에 대한 통찰을 확보해야만 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뭐가 인공관계가 되죠. 전혀 역접도 아니고 따라서 1번 답을 해주면 되겠죠. 아주 쉽지 않습니까? 그래요. 뭐 참고적으로 이제 뭐 여기 보면 such as the classic riddle. riddle이란 말 수수께끼인데 스핑크스가 pose to 자, 이디푸스 하고 오이디푸스인데 이제 이디푸스 하고 자, 여기에게 이제 제기했었던 게 뭐 아침엔 네 발로 낮에는 두 발로 저녁에는 세 발로 걸어 다니는 게 누구냐. 그래서 인간이라고 대답을 했다는 뭐 그거 아니겠어요? 뭐 이런 너무 쉬워요.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쉬워 갖고 어떻게 하려고. 넘어갑니다. 35번. 무관한 문장 고르기 가는데 자, 이 무관한 문장 고르기도 수특과 연결이 됐는데요.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뭐 이게 연계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너무 쉬워요. School physical education program should offer a balanced variety of activities that allow young people to develop their ability in lifetime activities that are personally meaningful and enjoyable. 해서 topic sentence 첫 문장 주어졌죠. 어떻게 확신하냐고? 뭐 should까지 이용을 해서 학교 체육 교육 프로그램은 균형 잡힌 다양한 활동을 제공해야 된대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들의 이 평생 동안에 어떤
이 활동성에 대한 어떤 능력을 개발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무슨 능력이냐? 개인적으로 의미 있고 또 즐길 수 있을 만한 즐거울 만한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학교에서 체육교육을 하려면 골고루 다채롭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균형이라는 것은 이제 in any physical education program among team, dual and individual. 팀을 이뤄서 하는 거, 짝을 지어서 하는 거, 혼자 하는 거. 그렇죠. 그 팀 스포츠 such as basketball and soccer provide an opportunity for students to develop skills and to enjoy working and competing together as a team. 그래서 팀 스포츠가 갖고 있는 장점 언급했고요. 굳이 해석 안 해도 되겠지? However, in many school physical education programs, 그러나 많은 학교 체육 프로그램에서 팀 스포츠 dominate the curriculum at the expense of various individual and dual sports. 자, 이런 팀 스포츠가 체육 교육의 커리큘럼을 지배하고 있어요. At the expense of 이걸 희생시켜서 이걸 대가로 치르고서 그러니까 다양한 개인 종목이나 이렇게 이 듀얼 함께 할 수 있는 이 복식, 2인조 이런 거 테니스라든가 수영이라든가 배드민턴이나 골프라든가 또 무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학생들은 자, 그들이 참여하게 되는 거야. 그들의 성인기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활동들에서 스킬을 발달시킬 그러한 기회를 상실케 하는 거죠.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제 부연 설명하고 있고 특히 야구는 is one of the most popular sports frequently broadcast on TV에서 지금 TV 중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학교 체육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이가 없는 이런 문제죠. 이건 뭐 정답률이 100%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황당무계하게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9월도 이렇게 쉽게 나오고 실제 수능도 이렇게 가버린다고 한다면 자 이미 서강대에서 한번 선언을 했죠. 수능을 전형 자료로 활용하지 않고 그냥 학생부 전형만 이렇게 해보겠다고 하는데 비단 서강대만 그럴까요? 이렇게 되면 수능이라는 시험이 이건 자격고사 정도도 아니고 뭐다? 이건 거의 이 대학 입학의 전형 자료로서의 모든 가치를 상실해버릴 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지금 이러고 있는지 아니면 뭐 국민과 수험생을 상대로 장난을 하는 거 아니겠지만 자 헤드헤드 넘어가죠. 자 36번 가겠습니다. 순서 정하기로 왔는데요. Cultural characteristics 이거 당연히 이제 연계된 거고요. And not only passed from parents to children. 문화적 특징이라는 것은 부모에게서 자식으로부터 전수될 뿐만 아니라 But maybe passed on from any one individual to another. 어떤 한 개인으로부터 다른 개인에게로 이렇게 전수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뭐에 의해서? By word of mouth, 구전이나 아니면 글에 의해서. 자, like those infectious diseases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그러한 전염병과 마찬가지로 전염병 얘기 안 나왔으니까 통과. 그래서 some cultural changes may be adopted quite quickly by a whole population. 해서 주어진 문장이 이어질 게 딱 좋죠.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데 자, 그래서 어떠한 문화적 변화는 매우 빠르게 채택될 수가 있는데 전체 인구에서 좋습니다. 그다음에 however other deep roote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races and racial subgroups 이런 이 얘기에 대해서 나가게 되려면 자, 당연히 이렇게 어떤 문화적 변화가 빨리 전파되는 것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 짓고 가야 된다는 거 충분히 판단이 되죠. 그럼 B번이 제일 먼저 와야 되고 B번 먼저 읽어보면 Transmission of culture 문화에 대한 이 전송은 is rather like transmission of an infection 어떤 감염의 전달과 거의 같은데 flu and cold spread very quickly 그렇죠. flu and cold spread very quickly 메르스를 보면 알 수 있죠. especially with the large amount of contact people now have with each other. 자, 현재 사람들이 서로서로 갖고 있는 그러한 접촉의 엄청난 규모인 경우는 뭐 매우 급속하게 퍼진다 하면서 이러한 flow and calls에 대한 것을 그대로 받아가고 있으니까 자, 우리 A번, C번에 대한 내용 확인할 필요도 없이 B, A, C가 되리라는 거 너무 쉽게 되죠. 이건 정말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수준입니다. 이렇게 출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37번으로. 자, 이것도 역시 그대로 연계가 됐는데요. The timing of positive versus negative behavior. 자, 긍정적인 것 대 부정적인 행위에 대해서 타이밍을 갖고 하는 것은 seems to influence attraction. 매력에 영향을 끼치는 듯해요. 그래서 several studies have identified
여러 개 연구가 확인해 왔는데 What has been called the loss and gain effect라는 것에 대해서 자, studies suggest 연구들에 따르자면 you would not이래요. You would not 하는데 여기서 좀 뭐 you도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The reason is this. 이유는 이러하다 하는데 자, 지금 뭐 어떤 결과에 대해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유는 이러하다라고 나오는 건 타당치 않죠. 예, this가 나오긴 했는데 this나 that과 같은 그 지시 대명사는요. 앞에서 나온 걸 미리 받을 수도 있지만 앞에서 나온 걸 뒤에서 받을 수도 있고 그게 원칙이고 뒤에 나올 걸 미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this effect가 나왔는데 이러한 효과는 자, 지금 여기서 효과 주어졌는데 웃음밖에 안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C번부터 제일 먼저 우리는 거 할 수 있잖아. 이러한 효과는 반영을 해주는데 What happens to attraction? 매력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반영해줘요. When a person's behavior moves from positive to negative 어떤 한 사람의 행위가 긍정적인 것에서 부정적으로 옮겨가거나 혹은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으로 옮겨가는 갈 때 그런 매력도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예를 들어서 If someone seemed very nice to you early in the interaction 누군가가 그런 상호작용의 초기 단계에서는 매우 나이스하게 보였지만 그러나 began to act like a fool 띨빵한 놈처럼 행동하기 시작하게 되면 Would you be? 자, 당신은 그 사람한테 더 매력을 느끼게 될까요?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아니래잖아. 그치? 그럼 끝. 맞죠. 그런 다음에 이유를 얘기해야 되니까 CAP 된다는 거 자, 나머지 읽을 필요도 없고요. 읽고 싶지도 않고요. 그래, 이런 상황입니다. 자, 변별력이 제로인 그러한 문제가 주어졌어요. 38번 넘어가겠습니다. 문장 삽입인데요. 이건 비연계입니다. 이건 꼼꼼히 잘 해보도록 하죠. The spoonful of 95 degrees Celsius soup hitting your foot hurts. 자, 여기서 근데 더로 시작이 됐어요. The spoonful of 95 degrees Celsius soup hitting your foot hurts. 당신의 발에 떨어지는 95도 정도 온도의 그러한 숲, 한 스푼의 수프는 자, 피해를 끼치겠죠? 하지만 not as badly as it would if you accidentally spilled the entire pot of 95 degrees Celsius soup on your foot. 그것이 우연하게도 사고로 95도로 끓고 있는 국을 전체 냄비를 당신의 발에 쏟게 됐을 때 그런 것만큼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한 스푼 정도 떨어지면 그래도 화상은 입을 텐데 한 냄비를 발에다 쏟게 되면 큰일 나죠. 지금 95도면 거의 뭐 펄펄 끓었다가 잠깐 식은 정도에 해당되는 그 지금 엄청난 건데 자 그러면 heat and temperature are two quantities 그러니까 일단 이 문장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한 수저를 쏟았을 때 또 전체를 쏟았을 때 뭐 이런 것에 대한 상황이 주어진 다음에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그치? 자 열과 온도는 are two quantities that can be easily confused 아주 쉽게 혼동될 수 있는 두 가지의 이 양인데 Imagine cooking a very large pot of chicken soup on the stove. 자, 스토브에다가 아주 커다란 냄비에 치킨 수프를 끓인다고 해봅시다. 삼계탕을 끓인다고 해봐요. 닭곰탕을. Let's suppose you heat the soup until it is 95 degrees Celsius. 그것이 이제 95도 될 때까지 가열을 했어요. 매우 뜨겁죠? Then you grab a spoon and take out a spoonful of two tastes에서 이제 나와 있으니까 최소한 2번 이후에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맛을 보기 위해서 한 스푼을 국을 떴습니다. As you remove the spoonful of soup from the pot, 자 당신이 냄비로부터 한 스푼을 갖다가 옮기는데 it has the same temperature as the larger sample. 자 그것은 당연히 그 한 스푼 떠낸 거 말고 나머지 한 냄비 전체와 온도는 똑같겠죠. 똑같이 섭씨 95도가 되겠지. 그런데 unfortunately, 자 3문제를 들을까 봤더니 그 다음에 unfortunately as you bring the soup towards your mouth. 그런데 수저로 떤 것까지만 나왔는데 그거를 입에 맛을 보려고 입에다 갖다 대다가 그 스푼이 slips from your hand. 당신으로부터 미끄러져서 pouring its contents. 그 내용물이 당신의 맨발에
쏟아졌다고 한번 그렇게 쏟아지게 되었다라고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이 자리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if both the spoonful and the pot 하게 되면 여기서 지금 두 개가 다 나온 상태가 되니까 바로 이제 4번 자리에 들어가고 그것을 이어서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한 스푼과 한 냄비, 그러니까 국으로 가득한 냄비 둘 다는 have the same temperature. 그렇죠? 그 자체의 온도는 똑같지만 why would the larger sample cause more damage? 왜 보다 더 큰 샘플, 즉 냄비 통째로 이 쏟았을 때가 더 데미지가 크게 발생을 하는 것이게 될까? 당신의 피부 접촉하게 됐을 때. 자,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the difference between temperature and heat. 온도와 열의 그러한 차이점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보는 거죠. 야, 이것도 뭐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무색하고 또 여러분들이 틀리면 안 될 자, 그런 정도의 비연계지만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9번 가보겠습니다. 또 문장 삽입. 자, 인터넷 수능 첫 번째 거에 14강 3번에서 등장했었던 문제인데 자, 이것도 되게 쉽죠. They quickly pick out a whole series of items of the same type. 그들은 똑같은 유형의 전체적으로 일련의 품목들을 다 골라내서 make a handful of say. 자, 이렇게 콤마에 앞뒤에 콤마 오고 say 하고 이렇게 삽입되면은 이를테면 for example 이런 뜻이죠. 이를테면 small scroll을 한 움큼을 주면서 똑같은 종류의 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재빨리 골라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골라내게 되는 상황이 먼저 주어져야 될 텐데 people make extensive use of searching images. 자, searching images 그러니까 탐색 이미지라는 것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는데 자, one unexpected context is soaring. 자, sort란 말이 이제 종류니까 이게 동사를 쓰게 되면 자, 구분하다, 이렇게 나누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 가지 예기치 못한 맥락은 구별하기가 되는데, 구분하기가 되는데 자, suppose you have a bag of small hardware. 자, 당신이 작은 이런 철물 한 봉지를 지니고 있다고 해봅시다. 거기엔 스크루, 네일, 그래서 이제 스크루, 이렇게 돌리는 나사와 그리고 또 자, 네일, 못 이런 거 기타 등등 and you decide to organize them. 자, 그것들을 잘 정돈을 해서 little jars. 이런 단지에다가 스크루는 스크루대로, 네일은 네일대로 둔다고 한번 해봐요. 그럼 you dump the stuff out on a table. 자, 그러면 그 백 안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고 테이블에다 쏟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begin separating the items into coherent groups. 자, coherent 하게 되면 이제 일관성이 있는 그런 뜻인가 말하자면 여기서는 종류별로, 그룹별로 분류를 하기 시작하겠죠. 자, 근데 일단 데이로 받을 사람이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people 나와야 되겠죠. 복수로. It is possible to do this. 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By randomly picking up individual objects. 그렇게 딱 펼쳐놓은 상태에서 하나씩 하나씩 골라내서 그렇죠? 거기 이거는 스크루를 넣는 jar, 이거는 이제 네일을 넣는 jar 했을 때 거기다 이제 넣을 수 있겠죠. 하나씩 하나씩 서로서로를 식별해가면서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러다 이제 적절한 jar에 넣게 될 텐데 But what most people 하고 나와있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most people이 데이로 받을 수 있는 거니까 3번 이후에 나와야 되면 알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우 다르게 합니다. 하면서 자, they put them 하는데 they put them 하는데 여기서 they가 가리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고 그러면 여기서 them이 가리킬 것에 대한 정체가 나와야 되는데 자, 그거는 이미 주어진 문장에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3번 자리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이제 40번으로 넘어가서 자, 유형문 완성, 장문 독해 두 문제짜리 한 세트, 세 문제짜리 한 세트 남아있는데 자, 전부 다 지금까지 고수해왔었던 비연계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근데 역시 어렵지 않았어요. 유형문 완성, 유형부터 먼저 봐야 되겠죠. 자, 이 사업의 조직에 있어서 compared with the functional managers who generally A, what forms a system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자 일반적으로 A하는 기능적인 관리자들과 비교를 해보면 프로젝트 매니저들은 지금 뭐 비교를 한다고 했지만 이제 대조가 되겠죠. 프로젝트 매니저들은 focus on all of its elements.
그 모든 요소들의 B에 대해서, B 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다 해서 분석하는 건지, 수정하는 건지, 아니면 assemble, 끌어모으는 건지. 그리고 split 이란 말은 쪼개다, 분할하다는 뜻이 되고, combine 하게 되면 조합하다, 그리고 distribute 이란 말은 나눠주다, 분배하다, divide 나누다, blend 라면 뒤섞다. 아주 쉬운 기본 어휘들로 주어졌어요. 자, 두 가지 유형의 매니저들이 있는데, functional과 project. 두 유형의 매니저는 다 서로 다른 역할과 그러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데, functional 매니저는 head one of the firm's departments. 자, 회사의 부서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이끌죠. 여기서 head란 말은 이제 동사로 쓰여서 이끈다라는 뜻이 되겠죠. 짱 먹는다는 얘기니까. 이를테면 마케팅이라든가 아니면 엔지니어링이라든가, 그리고 그 분야의 전문가죠. 그들이 관리하는 분야에. 그리고 걔는, 이 사람들은 뭐에 익숙하냐면 여기 나오죠. 지금 이게 데이가 가리키는 건 functional manager에 해당되는 건데, 그 사람들은 skilled at breaking the components of a system. 자, 어떤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을 분해하는 것에 능숙하다. 이런 얘기니까, 분해한다는 개념으로 가려면 modify라든가 assembly는 안 되고 analyze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project manager가 하는 일이 split, 쪼개는 일인지 아니면 합치는 일인지 가야 되는데, 서로 대조가 되려면 당연히 이쪽이 분석하고 분해하는 거라면 이쪽은 합치는 것이 돼야 말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on the other end하고 이제 project manager에 대해서 나가고 있는데, 자, begin their career specialist in some field. 어떤 분야에서는 이제 전문가로서 그들의 경력을 시작하는데, when promoted to the position of project manager. 자, 그들이 이러한 project manager의 지위로 승진을 하게 되면 they must transform from technical caterpillar to generalist butterfly 해서, 자, 이런 기술적인 애벌레에서 전반적인 것을 다루는 나비로 하나 또 이런 식의 은유를 쓰고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they oversee many functional areas. 자, oversee란 말은 supervisor하고 마찬가지죠. oversee란 말 자체는 overlook하고 헷갈리면 안 돼. overlook이란 말은 여러분들 간과하다, 눈 감아주다, 위에 사례를 내려다보다 해서 조망하다, 간과하다, 눈 감아주다, 조망하다 이런 뜻이 있지만 oversee 하게 되면 이건 supervise의 의미로서 감독하다 하는 이름을 가리키죠. 그래서 많은 기능적인 분야들을 감독을 해요. 그래서 이제 what is required is an ability to many 하면서 이제 나오죠.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면 put many pieces of a task together. 어떤 하나의 과제에 있어서 많은 이 단편들을, 조각들을 함께 엮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니까, 엮어낸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자면 조합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치? 자, 그래서 너무 쉽게 요약문도 끝났습니다. 자, 지금 보면 장문독해 빈칸이 또 여러분들 많이 틀렸는데요. 세 개의 패러그래프 나와 있는데, 자, 뭐부터 해야 된다? 빈칸을 포함한 문장부터 읽고 그것부터 해결하고 그걸로 사실 대입하기 다 가능한 거죠. 보면, 자, 빈칸 봅시다. Forcing your children to eat, especially if they don't like what is on the plate, is completely blank. 당신의 자녀들한테 먹으라고 강요하는 것, 특히 아이들이 접시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걸 갖다가 다 먹어 하고 강요를 하는 건 완전히 뭐한 것이다. 완전 좋은 거야? 안 당해봤구나. 일단 얘는 당연히 부정적인 어감의 표현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추론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지문이 중간에 있는데 앞에 부분을 읽어볼 이유가 전혀 없죠. 그치? 무슨 대명사가 있어서, 지시사가 있어서 그걸 뭐 확인차 읽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아까 순수 빈칸에서 hence로 시작하니까 인과관계라서 앞에 원인을 확인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도 없고, 보면 sit there until you finish. 다 먹을 것 때까지 너 거기 앉아있어. 다 먹, 그러니까 일어나지 마. 이렇게 된 거죠. 이것은 maybe how we learn. 아마도 우리가 배운 방식일 텐데, may also be the only way. 아마 그리고 유일한 방식일 거예요. You feel able to achieve your goal. 당신이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라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The experience of eating a pile of unwanted cabbage until they feel sick. 자, 이렇게 좀 뭔가 역한 느낌이 들 때까지 원치도 않는 그런 양배추를 그냥 한 덤에 쌓아놓고 먹는 그런 경험은 is hardly going to make children jump for joy the next time it is served. 다음번에 그런 캐비지가 제공되었을 때 정말 즐거워서 와 양배추다 이렇게 안 돼요. 알겠어요?
애들 그 즐겨보는 만화, 우리 아들이 즐겨보는 만화 중에 옛날에 보면 무슨 피망 귀신 막 피망 먹으라고 엄마 아빠가 하도 그래갖고 나중에 애가 거의 가위 눌리 막 이런 거 나오는데 그런 거본적 없니? 잘 좋아. 그걸 떠올리는 것도 아니고 여기 안에 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먹고 싶지 않은 걸 먹으라고 강요를 하게 되면 얘는 전혀 기쁘지 않게 되고 이것이 안 좋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또 여기까지만 딱 읽어보면 이러한 엄격한 방식은 매우 낡은 방식이다. 낡은 거라는 건 뭐예요? 지금에 안 맞는 거고 효과가 없다는 거잖아. 자, 그러니까 일단 부정적인 어감이 되어야 되고 카운터 프로덕티브란 말 몰라요? 카운터란 말은 어게인스트의 뜻입니다. 카운터. 자, 어휘력이 약한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죠. 카운터란 말은 이게 이제 변형이 되면 컨트루하고 자, U 빠지고 E 빠진 상태에서 이런 식의 변형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건 전부 다 어게인스트의 뜻을 갖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카운터 프로덕티브하게 되면 이 역효과를 내는 이런 얘기가 되죠. 1번이 답이죠. 긍정적인 건 답이 될수 없어요. beneficial, 유익한, invaluable 이란 말은 가치를 평가할 수가 없는, 너무너무나 귀중한 이런 뜻이 되고, unconventional 하면은 conventional 이란 말이 관습적인, 인습적인 이런 뜻이야.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constructive 이란 말은 예, 건설적인 데서 다 긍정적인데 1번만 부정적 어감이잖아.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제목은 뭐냐면 이건 낡은 방식이다. 그러니까 효과 없다. 애한테 먹는 것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느낌만 가져올 뿐이다. 이 정도 어감이잖아. 첫 페라그라프는 전혀 읽을 필요도 없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첫 페라그라프는 잘라버린 거야. 자, 장문 독해, 스토리텔링. 기본적인 유형 패턴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에서 주어졌습니다. 문제 확인됐으면 들어가보자. 자, 1881년, When the land was up for sale, 그 땅이 판매용으로 나왔을 때, 할아버지가 200에이커를 그랜저네 가문으로부터 사들였고, 1918년에 그는 또200, 200에이커의 땅을 사들였는데, 여기서 he가 가리키는 건 분명히 그랜드파, 할아버지가 되죠. 그러나, there were bank loans for, 그리고 taxes on the land. 그 땅에는 은행 대출에다가 세금도 따라붙었죠. 근데 불행하게도 there had not been enough money from the cotton. 자, 이 면화 재배로부터 충분한 돈이 나오질 못했어요. 그두 가지. 이 데미 가리키는 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bank loan과 세금이 되겠죠. 그걸 낼 만한 돈이 안 나왔고, 또 먹고 살 만한 돈도 안 나온 거예요.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the price of cotton, 면화 가격은 1930년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대체? The sum of it belonged to Stacy 하고 나왔는데 그것의 일부는 스테이시 크리스토퍼 존에게 속했다. A번과 전혀 연결 안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when he came back from Louisiana, 그가 루이지애나로부터 돌아왔을 때 하는데 할아버지가 떠났다는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That is why. 그래서 파파, 아빠는 had gone to work. 일을 하러 가야만 했어요. 왜? 이 땅을 사갖고 그 땅에 대해서 은행 대출도 갚아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는데 그거 갖고는 도저히 수지가 안 맞았고 또 뭐예요? 면화 가격마저도 이제 떨어지는 상태라서 That is why. 그런 이유 때문에 아빠는 일을 하러 갔고 결국은 1931년에 루이지애나로 갔다라는 딱 인과관계 정확하게 시간제로도 맞죠. 그러니까 D번부터 먼저 와야 돼. 그래서 he set out looking for work 했는데 자, 아버지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까 small a에서는 할아버지였죠. 땅을 사들인 건 할아버지였는데 이제 아버지네요. 자, 그러니까 하나만 더 확인해 보면 돼. 나머지 이제 a하고 d를 제외한 우리가 b와 c에 있어서 그것이 할아버지를 가리키는지 아버지를 가리키는지 확인해 보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저 북쪽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갔다가 하시다가 마침내 이제 루이지애나로 가신 건데 서쪽으로 가서 루이지애나 가셨는데 바로 it was there, it was 다음에 이제 대시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이제 강조구문이 되는데 바로 거기에서 이제 철도를 위해서 철로를 까는 그러한 일을 찾아내신 거예요. He 누구야? 할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네요. 자, walk the remainder of the year away from us. 자, 그 해에 나머지를 우리 가족으로부터 떨어져서 일을 하시면서 보냈고, not returning until the deep winter. not until 구문이니까 뒤에 거 하고 나서 비로소 앞에 거가 돼서 자, 아주 한겨울이 되어서 비로소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the following spring after the planting was finished. 그러니까 씨앗뿌리 파종하는 것이 끝나고 나서 이듬해 봄에 he did the same. 똑같이 했대. 똑같이 했다는 얘기는 또 일자리를 찾아 떠난 거니까 D하고 E가 아빠를 가리켜요. A는 할아버지야. 그러니까
나머지 확인할 필요 없이 A번이 할아버지, 나머지는 아버지. 이러니까 A번이 답이죠. 자, 그래서 이제 1933년이 됐고 아빠는 또다시 루이세나의 철로를 깔러 가셨고 루이세나로부터 돌아오셨을 때가 되겠죠. 왜냐하면 아까 B번에서 그것의 일부는 했는데 그것이 가리키는 것이 뭔지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순서 정하기에는 자 분명히 A 다음에 이렇게 D, C, B 이렇게 된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확인도 다 된 상태죠. 아빠가 루이세나로부터 돌아오셨을 때 나는 아빠한테 왜 이렇게 떠나셔야 되고 그 땅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여쭤봤더니 아버지는 내 손을 잡고 말씀하시길 아주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저 봐라 얘야 키스야. All that belongs to you. 너한테 속하는 저 모든 땅들을 한번 봐라. 너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땅에서 살지 않게 될 거야. 가족이 생존해 있는 한 너는 너 자신의 땅에서 땅을 갖게 될 거야. 그게 중요하단다. 지금 이해 못될지 몰라도 넌 언젠간 이해하게 될 거야. 그래서 아빠를 이상하게 나는 쳐다봤어요. 왜냐하면 나는 모든 땅이 다 나한테 속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모든 땅이 다 나한테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한테 속한다? 자, 그 땅의 일부는 여기서 스테이시는 당연히 다 어떤 형제 자매가 되겠죠. 크리스토퍼 존과 not to mention the part that belong to big mama 할머니 되겠죠. 할머니한테 속하는 땅, 엄마한테 속하는 땅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아빠는 그 땅을 아빠의 마음속에서 절대 나누지 않았고 그것은 항상 우리 가족 전체의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아빠는 그렇게 오랜 무더운 여름을 파운딩 스틸, 파운드란 말은 이제 쾅쾅 치다죠. 철로를 까는 일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보내셨고 엄마는 가르치는 일과 농장을 경영하는 일 그리고 할머니께서는 60대인데도 자, would work like a woman in her 20s in the cotton fields 목화밭에서 20대 여성처럼 열심히 일을 하셨고 또 집안 살림을 하셨고 하지만 항상 세금은 집을 댈 수 있었고 아빠는 그러던 어느 날 아빠는 언젠가 내가 그것을 이해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고 뭐 이러한 뭐 기승전결도 뚜렷하지 않은 어차피 연계도 안 시킬걸 왜 이런 글감을 가지고 출제를 했는지 이해 못할 그러니까 문제질이 사실 이건 정말 평가원답지 않은 이건 정말 쉽게 출제를 하라고 또 소재 연계를 하면서 애들이 연계를 했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해석지를 보고 그 영어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한 폐해를 막아서 대입학과 이 세부 내용 일체에 대한 소재 연계를 하라는 것과 그러면서도 애들이 연계했다는 것을 느끼는 것과 그리고 영어가 어렵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는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 보니까 이 아마 평가원 역사상 이런 최악의 문제가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뭐 답은 뭐 쉽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해서는 마치게 될 거고요. 자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18번부터 전 문항을 쭉 우리가 해결해 봤는데 내가 해설 강의하는 것이 무성의하다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할 게 없어요. 이야기할 게. 자 그 정도로 지금 너무 쉬운 상황이었고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9시 한 25분쯤 되고 있는데 만점자가 4%가 넘어갈 것 같아요. 이게 뭐 정말 2015학년도 영어가 3.37%였는데 이건 예년과 비슷한 수준도 아니고 내가 대교협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건 뭐 수능을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이건 뭐 대학 입학의 전형 자료로 사용할 가치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 해설은 이걸로 마치지만 내가 총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번 6월 모의고사의 특징과 그러니까 그런 뭐 언론에서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헛소리 있죠. 뭐 이를테면 유형은 뭐 장르가 똑같고 이게 뭐가 중요하니 그런 헛소리 말고 꼭 필요한 실천적인 지침과 방향에 대해서 총평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해설 강의보다 총평이 더 중요할 수 있으니까 자 이어지는 총평 잘 듣도록 하고요. 어쨌든 자 무성의한 게 아니라 할 게 없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얘기하면서 컴팩트하게 진행한 내가 해설 강의하면서 역사상 이렇게 짧게 해설 강의를 해본 적이 94년 수능 원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해설 강의 마치고요. 총평에서 우리 다시 만나서 대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